여러분 앞으로 몇 년쯤 더 사실 것 같습니까? 평균 수명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한 81세, 여성들이 84세쯤 된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말입니다. 지금 40세쯤 되는 분은 평균 수명이 아마 100세쯤으로 높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정도인데 그 평균 수명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저는 한 15년 남았습니다. 한 30년 남은 분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 40년 남은 분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따지는 건 별 의미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떠나고 나이 많은 사람도 떠나고 순서가 나이에 따라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살다 가면 이 땅에서 참 기쁨, 참 평안,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부자로 살다 가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비실비실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냐? 그 이유를 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자가 되기를 죽는 날까지 소망하고 살면 우리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부자 중에 워런 버핏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아마 대부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분을 본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 포브스지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던 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2018년 지금 현재는 이분이 세계 3위 정도 되는 부자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60조 가까이 됩니다. 감이 안 오시죠? 6억 그러면 알겠고 60억 그래도 좀 알겠고 600억 정도라 그래도 조금은 감이 오는데 단위가 커지면 감이 안 올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돈을 가져야 60조 가까운 돈을 가질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가졌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고향이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라고 하는 시골입니다. 우리 한국을 놓고 말하면 저 서해안의 조그마한 도시 혹은 동해안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같은 이분의 고향입니다. 이분이 27살 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전에 잠깐 도시에 나와 살다가 27살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 3위의 부자, 60조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몇 평 집에 사는지 아십니까? 평수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는 집이 미국 돈으로 60만 불쯤 되는 집입니다. 미국이 60만 불이면 별로 좋은 집 아닙니다. 시골이니까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LA 같은 곳에 60만 불짜리는 학고방입니다. 시골이니까 그 정도는 아닐 텐데 50년 전에 지은 집이랍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좀 떡 벌어지게 궁궐 같은 집을 짓고 파티도 자주 하고 친구들도 불러서 좀 어색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까요? 이분의 삶의 목표는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사는 삶의 방법은 돈을 가지고 흥청거리고 쓰고 싶은 거기에 참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분이 2006년도에 자기 재산의 85%를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분이 기부한 돈의 액수가 42조 원입니다. 거의 이분 재산 85%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계속 기부합니다, 이 사람은. 돈을 지금도 벌고 있습니다. 큰 회사의 CEO고 굉장히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분인데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자기가 번 돈의 85%가 아니고 평생 벌어온 모든 것의 85%를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방법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뭔고 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이분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막 써서 기쁜 것도 있지만은 나는 검소하게 쓰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볼 때 더 큰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한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느헤미야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하고 있던 중에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삽시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때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두려움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두려움은 아닙니다. 혹은 암이나 불치병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파산 같은 두려움도 물론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쓰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모르면 그분에 대한 경외심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데 그분이 이 보잘것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삶의 태도가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막 공포심에서 두려워하는 이런 종류하고는 좀 다른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외심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그걸 느헤미야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를 놓고도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책이 한 권인데, 근데 느헤미야서의 짧은 한 뭐 페이지로 말하면 이게 열두 페이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글 속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소개하는데, 느헤미야의 취향이 어떤지, 느헤미야의 키가 얼마인지, 느헤미야의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뭐 느헤미야가 사는 집은 어떤 크기고 뭐 장식은 뭘 했는지, 느헤미야를 소개할 때 소개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주로 뭘 중심으로 소개합니까? 또 혹시 여러분은 내 얘기할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저니까 예수 믿는 이웃집 사람하고 얘기할 때 우리 박 목사는 이런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주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뭐 키가 크대, 사실은 뭐 젊은 친구들 비하면 키가 크진 않는데 제 나이에 비하면 제가 키가 좀 크긴 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72명 중에 69번이었으니까 키가 작진 않습니다. 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키 얘기를 아마 먼저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대. 이건 뭘 뜻합니까? 너희들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이 가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를 소개하면서 그가 수산궁에 있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 다 거두절미하고 맨 먼저 소개하는 게 뭡니까?
느헤미야가 뭘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1장에서 느헤미야를 소개하는 글의 시작 부분에 나옵니다. 뭘 궁금해합니까? 2절에 하나니가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이것뿐이었겠습니까? 대화 내용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딱 꼬집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아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귀한 사명을 맡겼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궁금히 여겼다는 겁니다. 왜요? 고향이니까.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고향이니까 이런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실패했습니다.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 왕은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임진왜란 병자호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남한산성에서 우리 왕이 중국 황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것만 생각해도 참 우리의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조상은 왕이 눈이 뽑힌 채 아예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정복자의 나라로.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조상들의 이렇게 큰 상처를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성벽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계속 방해를 하고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이게 어떻게 돼 있는가가 궁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뭘 궁금히 여기고 살아왔습니까? 뭐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우리가 관심을 끄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가 아는 곳곳에서 혹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궁금함이, 우리의 관심이 좀 있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대답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그들은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4절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나이 먹은 남자가 언제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저앉아서 울어봤습니까? 언제 천지가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슬픔 때문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어본 게 언제입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입니까? 당연히 울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더디 진행되고 있다. 내 동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앉아 울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궁금해하고 또 이런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금식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경꾼처럼 앉아계시고 느헤미야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울고 있고 이런 그림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분입니다. 느헤미야와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 느헤미야를 이런 방식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수산궁에서 잘 지낼 수 있는데 기어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한직으로 자원해서 가는, 이게 하나님께서 움직인 것이라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출세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분은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 생각을 쫓아 살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삶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바로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아까 읽은 5장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렵게 지금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적들이, 바깥에 있는 적들이, 외부의 적들이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쳐 죽여버리겠다고 온갖 말들로 공격을 하다가 아예 이제는 군대를 움직여서 죽여버리겠다고 간신히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까 내부의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5장 6절에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왜요? 백성들 사이에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여성들이, 부인들이 더 아우성인 이런 상황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까 2절을 보면 당장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곡식을 빌리기 위해서 저당을 잡혔는데 갚지를 못하니까 저당 잡힌 모든 재산을 다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정부에 낼 세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이러다가는 재산 다 뺏깁니다. 추상같이 세금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5절은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녀를 종으로 뺏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집을 저당 잡아서 곡식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누군고 하니까 동족이었다는 겁니다. 동족 중에 귀족들과 관리 같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비싼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 그 돈을, 그 음식을 갖다 먹고 구워 먹고 살다가 한계에 이르러서 뒤집어진 겁니다. 아우성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에게 했던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자들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삽시다. 비싼 이자를 받았던 당신들은 이자 받지 마세요. 담보로 잡았던 모든 것들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종으로 잡은 그 가정의 아들, 딸들은 전부 다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뭔데, 아무리 총독이고 아무리 지도자라도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무슨 법을, 지금 의회를 만들어서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혼자서 막 이렇게 고함을 질러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뭘 근거로 해서?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때보다 천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비록 중간중간 실패도 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년을 살아온 백성입니다. 느헤미야 때까지 계산하면 천년이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면서, 율법을 암송하면서 늘 율법을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귀절이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고아, 과부, 나그네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약자의 대표자들입니다. 뭐 이분들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더 있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항상 고아, 과부, 나그네를 언급합니다. 만약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의 노가 불붙듯 일어나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들이 죽는다. 남자들이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찍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율법의 말씀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만약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여러분 담보를 잡을 때 겉옷은 마지막에 재피먹는 겁니다. 집이건 밭이건 다 재피먹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재피먹는 게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저녁에 잘 때 이불로 쓰는 겁니다. 뭐 물론 부자들은 이불도 따로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겉옷을 담보로 잡아 잡혀먹는다라고 하면 그 사회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라. 그가 몸을 덮을 것이라곤 그 겉옷뿐이다. 그것이 없으면 달리 무엇으로 몸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아니 지가 잘못해가지고 재산 다 날려먹고 생활비도 없고 겉옷까지 재패먹는 인간인데 그러면 나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담보를 요구하고 당연히 뭔가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맡긴 그 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그걸 가지고 내가 여유가 좀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라는 겁니다. 높은 이자를 받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담보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담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면 그걸 언제 다 돌려줍니까? 희년이 되면 돌려줍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라고 해서 땅도 7년이 되면,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땅 전체를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7등분을 해놓고 항상 7분의 6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듬해는 쉬었던 땅은 다시 농사를 짓고 농사 지었던 땅은 또 7분의 1을 농사를 짓지 않고 해서 땅이 6년 경작을 하고 한 해는 땅을 쉬게 하는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해서 주셨습니다. 이 안식년이 7번 지나서 49년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희년, 기쁨의 해라고 해서 이 50년째 되는 날은 모든 빚은 다 탕감해주고 모든 팔아먹었던 것들은 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던 그 땅 주인들의 후손들이 다시 그 땅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게 희년 제도였습니다. 지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지금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율법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 가르침 속에서 아마 제사장들 역할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가진 자들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자 받았던 거 다 돌려주고 담보자 받은 것도 다 돌려주고, 노예를 살 때도 동족은 유대인이 유대인 노예를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빚 때문에 그 집의 아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돈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겠다가 아우성을 치는,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공동체를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뭐 돈 좀 번 게 뭐 잘못입니까? 그러나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자. 왜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겠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의 또 다른 모습 하나를 성경은 아주 눈에 띄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장 4절에서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고 금식을 하고 기가 막힌 슬픔을 마음에 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4개월 정도 느헤미야가 슬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개월이 지났을 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옆에 항상 있으면서 왕이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포도주, 이 사람들의 경우에 포도주는 물처럼 늘 상용하는 좋은 포도주를 갖다 놓고 늘 마시는데, 또 왕들이 독살돼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왕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믿을 만한 참모가 옆에서 포도주 맛을 항상 보고 그리고 왕에게 올리는, 그게 느헤미야가 맡은 역할입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눈물을 짓고 기도하던 끝에 4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냐? 여러분, 왕 앞에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왕에게 기쁨을 공급하는 것이 임무인 술 맡은 관원이 얼굴이 어두운 건, 이건 죄를 짓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옛날 우리 왕조 기록에도 또 영화에도 보면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큰 죄입니다.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왕을 염려하게 하고 왕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큰 대죄입니다.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만든 법입니다. 더군다나 고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 앞에서 둘러서 있는 신하들이 우거지상이 있다, 바로 사형을 시키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저 우거지상하고 있는 저 인간 치워, 감옥에 가둬버려, 이런 왕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그것도 왕의 측근거리에서 포도주 술을 맡은 관원이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사실은 느헤미야가 왕의 입장에서 보면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왕을 모시고 서 있는데도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고, 그리고 왕이 그것을 보고 이 자식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증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냐? 내 조상들의 땅이 폐허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화를 왕과 주고받습니다. 왕비도 옆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왕비가 옆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왜 굳이 언급을 했을까? 제 느낌에는 왕은 느헤미야를 아끼니까 얼굴이 어두워도 아, 저 친구가 왜 저러나,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왕비는 입장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왕을 건강하게, 왕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고 왕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신임할 만한 느헤미야라도 왕비가, 아니 어떻게 신하가 저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왕비입니다. 그런데 이 왕비까지도 느헤미야를 책망하지 않고 왕의 말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 두 분의 큰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왕과 왕비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여러분, 왕하고 지금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우냐? 예, 조상의 땅이 폐허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래, 네가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묻는데,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무슨 과잉, 과장,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걸 왜 기록합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정을 왕이 하는 것 같지만은, 느헤미야가 왕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왕에게 이것저것 요청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으면 그 앞에서 눈을 감고 한 5분쯤 통성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마 눈을 뜨고 짧게 기도했을 겁니다. 왕은 눈치도 못 챘을 정도로. 그러나 왕에게 겸손하게 요청을 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이걸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당신한테 월급 주는 사장이 당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고객이 나를 흥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 뒤에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을 설득하는 힘도 느헤미야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사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달 걸려서 느헤미야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고 전략을 세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할 신앙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한 장면이 2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돌아본 다음에 느헤미야가 관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고를 받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일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같이 일을 합시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임금을 제대로, 연봉을 제대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기계가 제대로 있는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약 한 2,4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자고 내가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겠다고 했는가?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나에게 한 일을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함께 일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얘기보다 페르시아의 왕이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나선 거 아니야? 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소리는 귀에 안 들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자제도 돼주고 페르시아의 왕이 허락을 해서 거기에 더 관심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정황을 보면 느헤미야와 동역자가 되시란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나선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누군가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감정이 상한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뭐 화해를 하고 합하는 일이든지 뭐든지 간에 부부간에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좋아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엇갈리면 그 마음을 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지금 뭐 내가 사과했는데도 안 받으면 뭐 그걸로 끝이지 뭐.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왕도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설득해 주셔서 그들도 느헤미야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득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그 일에 불러들이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일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판단하기에 옳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용기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공사를 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뭐 별로 뭐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망해버린 민족이 성을 쌓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구심점을 만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갖다 물건 팔아먹고 뭐 힘없이 있을 때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게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하고 동족도 아니고 종교가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지금 성벽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썼던 수법은 뭔가 하니까 왕을 반역한다, 2장 19절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왕이 보내서 왔고 왕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왕들은 변덕이 많습니다. 왕들만 변덕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도 변덕이 많습니다. 인간이 원래 변덕이 많습니다. 그때는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왕이 있는 수산군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누가 옆에서, 느헤미야가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결국 저렇게 해서 성을 만들고 자기 민족을 규합을 하면 결국 독립을 할 겁니다, 저것들이 왕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전의 왕들도 그런 말 듣고 반대했습니다. 아, 지금 왕은 다르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고 이 상황에서 삐끗하면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표현들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잘 안 되니까 왕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성벽 공사를 하니까 군대를 끌고 가서 아예 다 죽여 없애버리자 그냥. 그리고 실제로 산발랏, 도비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느헤미야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못 느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적이 지금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자기에게 무슨 정예병이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뭐 철인처럼 생각하고 막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많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 2박 3일 동안 제 한 40몇 년 친구들 6명이 다녀갔습니다. 1972년에 대학 입학을 같이 했던 친구들, 그리고 목사로 지금까지 같이 한 길을 걷고 있던 친구들이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울산에서, 천안에서, 서울에서 옛날 얘기들도 하고 2박 3일 동안 그 친구들 표현대로 푸지게 놀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바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옛날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보헤미안 랩소디도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마음이 참 노래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그 슬픈 생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학 입학을 같이 해서 같이 이제 20살 때, 19, 20살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얼마간 사귀고 난 다음에 저한테 야, 나는 네가 고아원 출신인 줄 알았다. 이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깜짝 놀랬고 그 말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때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곱상하게 생기고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말도 천천히 하는데 정작 가까이 돼 지내보니까 너무 사람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잘못본 겁니다. 제가 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 19살, 20살짜리가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저를 그렇게 보고 했던 말이 야, 난 네가 고아원 출신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부모도 없이 자라가지고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냥 아, 세상에 또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번에 모인 겁니다. 느헤미야건 아닥사스다 왕이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건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도 없는 척하는 겁니다. 그냥 막 강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한 껍데기만 딱 벗겨놓으면 어린 아이 같은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앞에서 느헤미야가 보이는 태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척에 있는 적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근거가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성벽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끝나지 못하게 할까?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도 용기도 하나님이 함께 할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호주머니가 두둑할 때 생기는 용기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좀 담대해지고 좀 용맹스러워지고 이런 순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돈이 좀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고 모든 게좀 편안하고 이럴 때라고 주로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면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문제도 심지어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실패의 결과물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들의 관해서 기록한 3장, 4장을 보면 4장 14절에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군대가 더 많다. 우리가 머리수가 더 많다. 페르시아의 왕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철저히 붙들었던 힘의 원천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4장 15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외부의 문제든지 내부의 문제든지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내가 따른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평강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나라 없는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성전 성벽 공사를 했던 그분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군대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필요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참 평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500여 년 전에 느헤미야와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